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리그 U리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젊음의 패기가 함께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오늘 대망의 개막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고려대학교와 정규리그 2위에 올라선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이 오늘 개막전인데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그렇죠. 시즌 대학농구리그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결국에 우승은 3위를 차지했던 연세대학교가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정규리그 우승은 고려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펼치는 고려대학교가 15승 네. 1패를 기록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항상 이제 정기전 때부터 약간 그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 부상이 겹치면서 정기전도 패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승 대학리그 그렇죠. 대학리그 결승전에서 연세대학교에게 아쉽게 예, 우승 트로피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올 시즌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왔고 그렇죠. 중앙대학교 얘기를 잠시 하고 또 넘어간다면 네. 네. 점점 더 순위가 좋아지면서 지난 시즌은 거의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리그 원년이죠. 2010년에 지금 이제 KBL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오세근 예, 그리고 네. 김선영 선수를 주축으로 원년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내리막을 탔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그 지금 부산 KT에서 뛰고 있는 양홍석과 그 지금 2학년인 박진철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네. 골밑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 결과로 2위에 오르면서 2위에 오르는 아주 좋은 성적까지 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지난 시즌 양 팀의 기록인데 뭐 대등했던 공격 수비 하나에서 빼놓을 곳 없었던 두 팀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거는 기대가 남다를 텐데 자 이번 시즌 대학농구리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회 일정 오늘이 개막전입니다. 오늘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10월 11일까지 정규리그가 펼쳐지고요. 그 이후에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특별히 좀 길게 됐습니다. 대학농구리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어떤 그 지금 게임을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요즘에 되게 화두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루에 경기를 두 경기씩만 하기로 했고요. 뭐 중간고사나 방학 때는 당연히 안 하게 되면서 네. 일정이 작년보다 좀 많이 길어졌죠. 11월에 대해서 이제 챔프전을 치르는 그런 일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뭐 신인 드래프트, KBL 드래프트도 조금씩 미뤄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의 개막전인데요. 개막전 성적표를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고려대학교가 2014년부터 이 개막전을 하면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고 네. 개막전 이긴 그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에 뭐 전력이 막강했기 네. 때문에 당시에 뭐 이종현 선수도 있었고 이승현 선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프로에서 계속 활약을 해주는 뭐 이동엽 선수도 있었고요. 워낙에 전력이 좀 좋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가 올 시즌도 그런 좋은 징크스를 또 가지고 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이번이 세 번째 개막전인데 앞선 두 번의 개막전 모두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뭐 아쉽긴 하죠. 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개막전을 맞이하는 상대가 뭐 어쨌든 강했던 뭐 고대나 혹은 연대였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승리 거두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개막전에 승리를 거두면 시즌 시작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막전 승리가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개막전에 승리를 한다면 향후에 어떤 게임을 좀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그런데 최근 시즌에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그리고 지난 시즌에 한 번인데 모두 네. 다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뭐 좀 아까운 건 이제 지난 시즌일 텐데요. 그래도 네. 양홍석이나 박진철 선수가 있으면서 좀 높여서 좀 대등함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네, 어떤 그
고려대의 막강 화력. 네. 그렇죠. 포지션별로 밸런스가 잘 맞았던 막강 화력에 막히면서 3점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앙대학교가 고려대의 벽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신임 서동철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더 강한 고려대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좀 그 기존 선수들 말고 신인 선수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넘버원 센터죠. 뭐 탈 고격급 센터로 평가를 받았던 삼명고등학교 출신의 하윤기 선수가 합류했고요. 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시작되는 국민의례를 먼저 하고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 대학농구리그입니다. 자, 국민의례를 하고 또 시작하니까 선수들 또 마음을 또 다잡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나오면 선수들이 약간 경건한 마음도 생기고 네. 게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하셨던 얘기 조금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대 예.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네. 고려대 이 하윤기, 신민석, 서정현, 유석, 정호영 신인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각 포지션별로 작년에 거의 각 포지션별로 뭐 넘버원의 자리를 지켰던 선수들이 네. 어떻게 또 우연찮게 다 고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등학교랑 연습 게임을 해도 상당히 많은 점차로 뭐 순위를 거두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장태빈이라는 가드가 있고요. 박정희라는 포워드가 있고 그리고 또 박정희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런 선수들의 아주 그냥 정말 거물급 선수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상당히 전력이 더 탄탄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뭐 김낙현, 김윤, 최성원 이렇게 많은 세 명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려대는. 네. 자, 반면에 중앙대학교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네. 중앙대학교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양훈석입니다. 그렇죠. 그게 트리플 더블도 기록을 했고 상당히 대학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1년 만에 지금 이제 프로에 갔죠. 지금 부산 KT에서 신인으로 들어왔고요.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결과로 지금 중앙대는 지금 원주 DB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우정 그리고 KCC에 입단한 김국상 부산 KT의 양훈석 그리고 장교라는 가드가 있었죠. 네. 이 네 명의 선수가 확 빠져나갔는데 반면에 어떤 전력이 지금 들어온 전력은 거의 없습니다. 2학년이 된 박진철 선수가 이 사이드에서 좀 힘을 못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 참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선발로 나오는 문상욱이나 이혁 선수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네. 오늘 어려운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우리 대학농구리그 새로운 저희가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뷰해주는 아나운서가 저희가 또 섭외가 그렇죠.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박시하 아나운서를 저희가 잠시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만나볼 수 있으면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지금 안 되는군요. 자, 먼저 중앙대학교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창, 이진석, 이기준, 문상욱, 그리고 신민철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석 감독이 이끌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특징은 스몰 라인업이에요. 네. 포지션에 지금 C자가 없죠.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렇죠. 네. 박진철 선수가 빠지면서 어쨌든 스몰 라인업을 통해서 오늘 경기에 네, 승부를 보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에마스는 홈팀 고려대학교입니다. 장태빈, 정현우, 박민우, 김진영, 박정현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신임 감독 서동철 감독이 오늘부터 벤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두 명의 키맨이 있죠. 인사이드에 박정현 선수가 있고 또 지금 서동철 감독과 얘기를 하고 있는 전현 선수가 상당히 3점슛이나 클러치 슛 능력 좋거든요. 네. 두 선수가 올해는 아마도 고려대학교를 이끌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죠. 박시아 아나운서를 만나봤어야 되는데 네. 하프타임 때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로 이제 먼저 들어갈 텐데 먼저 시구가 좀 있겠군요. 신임 박인철 회장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임 회장님께서 직접
점프볼 돈을 공을 올리면서 네. 토스를 해주면서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자 신임 회장님인 만큼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모로 지금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 여러모로 많은 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예, 대학리그 발전에 힘을 쏟아주실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그에 맞게 또 멋진 플레이를 또 한번 기대해보면서요. 이제 개막전이 곧 펼쳐지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리그 유리그 개막전 시작됐습니다. 점퍼를 먼저 중앙대학교가 먼저 공을 따냅니다. 유진혁 선수가 따냈죠? 네. 자 분명히 신장은 고려대 선수들이 더 좋은데요. 그렇죠. 자 가로채기 바로 끌어내면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대로 올라가죠. 레이업 하지만 블록에 걸립니다. 아 그렇죠. 김재청 선수도 중앙대학교에서 상당히 키우고 있는 가드거든요. 네, 처음에 뭐 턴오버라 패스미스를 하긴 했지만 또 자신의 블록슛을 해내면서 네, 네. 만회를 했습니다. 자 182cm 김세창 선수가 점프력이 상당히 좋군요. 그렇죠. 어쨌든 중앙대는 오늘 지금 박정현과 전현으로 이어지는 그 내외역 공격을 좀 막아줘야 되고요. 예, 지금 예. 자 열렸죠. 석점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네. 다시 그대로 자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장팀 멈추지 않고 빠른 플레이 레이업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서동철 감독님이 이제 그 고려대학교 새로운 감독을 부임을 했는데 네. 오늘 좀 데뷔전입니다. 예, 뭐 남자 프로농구, 여자 프로농구도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또 대학리그는 또 대학리그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아, 첫 득점이 나왔어요. 박정현 선수죠. 박정현의 첫 득점. 네. 어쨌든 저 지역에서 던지는 미들렌즈 점퍼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예, 중앙대 선수들은 예, 좀 마크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아, 과감한 돌파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좋았죠. 예. 문상옥 선수의 득점. 예. 저 선수도 저것도 장기입니다. 네. 드라이빙과 높은 타점을 이용한 레이업이 저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양팀 네. 정말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득점을 만들어낸 박정현 선수와 전현우 선수가 좀 득점을 끌어가야 되는데 예, 시작부터 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지난 시즌 득점 왕이었던 박준영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기준 와이드 오픈 석점 네. 끝입니다. 어쨌든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높이 열세가 있기 때문에 좀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상대 네.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공격 차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오늘 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중앙대학교의 장점은 또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뚫렸어요. 득점 네. 만들어낸 고려대학교 14번 네. 김진영. 그렇죠. 어쨌든 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좋거든요. 네. 예, 그걸 맨투맨으로 막아내기보다는 예, 어떤 그 로테이션 패스나 예, 도와주는 수비들을 많이 펼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다시 한번 문성이 던집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자 저희도 게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순간 좀 좋죠. 네. 자 열렸죠. 전현우 석점 빗나갑니다. 네. 자 그래도 전현우가 석점은 고려대에서 가장 많이 넣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작년에도 고비고비마다 전현우 선수 3점씩 터지면서 고려대가 좋은 승부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전현우 선수 활약이 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고려대는. 네. 이 다드가 빠져나간 이 자리에 전현우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고려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맏형으로서 예, 좀 끌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슛 던지지 않고요. 다시 한번 뒤로 던지는 김진영. 그렇죠. 예. 자 1년 만에 선수들을 뵀는데 네. 상당히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아직은 뭐 1년이 다르게 좀 커 나갈 때라. 네. 네. 뭐 키가 컸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능력치나 예, 그렇죠, 예. 야, 전현우의 더블 클러치 예, 그렇죠. 뭐 능력치나 보여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때죠. 예, 뭐 예. 신장이나 체중이나 어떤 비주얼들은 많이 완성이 됐지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좀 바뀌어갑니다. 조금씩 전,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뭐 전현우 선수만 봐도 상당히 뭐 진짜 의젓해진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네. 예. 자 문상욱이 던집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8대 5 석점차 고려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코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페인트 존에서 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센터에 박진철 선수가 빠져 있고 네. 이진석이나 문학 선수가 뭐 컨디션이 아직 완전치 않다고 하거든요. 전지훈련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예, 뭐 지방을 돌면서 전지훈련 했는데 뭐 잔부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컨디션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든 얼리 오펜스나 세트 오펜스를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 예, 정확한 공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점프 슛 두 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혼자 하지만 네. 중앙대 지켜냅니다. 김세창 가운데로 네. 연결 직접 외곽 열렸어요.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싸움.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공격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문성욱이 네. 끝까지 해주면서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그렇죠. 네. 신민철. 자 신민철이 한번 밀어보는데요. 통하지 않고요. 샤클락 3초. 네. 자 실책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같이 확실하게 얼려 패스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세터 패스를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두 가지 공격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네.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장태빈 선수가 가드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파생되는 그 박정현 선수의 인사이드에 대한 공격 지금도 볼이 잘 들어갔죠. 네. 고려대학교는 높이는 더 좋아졌고 그렇지만 가드는 좀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장태빈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단 뭐 장태빈 선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동철 감독님은 김진영 선수 2학년이죠. 네. 2학년 공격성에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인트가 좀 비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약점을 메꿔내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실책이에요. 문상욱 레이업 놓칩니다. 리바운드 싸움 하지만 중앙대 선수들이 더 많고요. 마지막 마무리.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웠죠, 레이업이. 네. 네. 그렇죠. 이 문상욱 선수가 190인데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은 2m가 넘는 선수예요. 그렇죠. 김진영 선수는 뭐 아버님이 뭐 전 기아에서 활동할 고등학교에서도 종활약을 펼쳤던 네. 김유택의 좀 우리 코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쪽 부분을 지금 중앙대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박정현이나 오늘 선을 보이게 첫 선을 보이겠지만 하윤기나 박주영 같은 선수들이 어떤 공격 리바운드 세컨 찬스를 좀 커버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또 중앙대 경기력의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지난 시즌 리바운드는 그리 나쁘지 않았고 리바운드 그렇죠. 1위가 고려대 그리고 2위가 중앙대학교였는데 그렇죠. 자 작년만큼 중앙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잘 따내준다면 그래도 해볼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뭐 박진철이나 양홍석 같이 리바운드에 대다수를 좀 참여했던 혹은 또 김국찬 같은 선수들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신장의 열쇠를 어떻게 메꿔내느냐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석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자, 이기준 석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럼 뭐 개인의 능력치를 보면 한 뭐 7대 3, 뭐 8대 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멤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집중력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밀한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진석의 슛블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인적인 능력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이 또 무조건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서동철 감독님도 새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멤버도 많이 바꿨고 가드가 또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점들이 그리고 멋진 킬패스 레이업 마무리 지금 같은 점들이 중앙대가 고려대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이기준의 득점 하지만 그 전에 들어갔던 패스가 상당히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로채기 어쨌든 기본적인 전력은 고려대가 앞선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농구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객관적인 요소 말고도 많이 있죠. 그렇죠. 집중력이나 뭐 조직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하기 전에 중앙대가 부상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또 개막전이라는 부담감 또 어떤 그 낯설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고려대가 가드가 없다는 약점에 대해서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코어가 10대 12 중앙대가 두 점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바로 고려대학교 서동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어쨌든 중앙대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의 결과로 몇 개의 지금 고려대학교의 턴오버를 유발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속공으로 연결을 했고 지금의 12대 10으로 앞서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주력 멤버들이 졸업하면서 다 빠져나갔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뛰고 있는 멤버들은 계속 손발을 맞췄던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 지금 어쨌든 올해는 중앙대가 리빌딩에 또 해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양현석 감독 특유의 어떤 그 자유를 중심으로 한 뭐 조직력의 배양 그리고 그들의 능동적인 어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농구를 하라는 주문을 많이 넣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난 전지훈련에 대한 성과는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집중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 뭐 양 팀 시작한 지 지금 1쿼터 한 6분가량 지금 지날 시점인데 뭐 아끼지 않고 온몸을 다 던져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어쨌든 고려대보다 한 발짝 더 뛰지 않으면 승리를 만들 수 없고요. 그렇죠. 고려대의 경우 이제 집중력이나 뭐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자, 석점 아쉽지만 놓쳤습니다. 그렇죠. 박준영이 들어왔어요. 네. 저 선수가 약간 이제 뭐 KBL 선수를 비교를 하면 약간 함준 같은 선수죠. 일단 네.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흔히 말하는 BQ를 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모두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공헌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예. 지난 시즌 뭐 득점 랭킹 1위였는데 그렇죠. 2위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득점을 거의 책임을 줬죠. 그렇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찬스 석점.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도움 주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요. 중앙대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별로 그죠? 하동민이 이번에 좀 무리한 선택이었죠. 심판이 풀리지 않았고 전현우가 올라갑니다. 두 점 놓치네요. 자, 아직까지 몸이 풀리지 않았나요, 선수들이? 그렇죠. 고려대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에 한 5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중앙대가 상당히 지금 수비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면서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수비의 어떤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양현석 감독이 게임 전에 좀 와, 오늘 잘하면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이 정신 무장만큼은 좀 명확히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현우가 돌파합니다. 전현우 점프 하지만 수비에 걸립니다. 심판이 수비리지 않았고 빠른 속공으로 나가는 중앙대학교 문상욱 이번에도 직접 놓치네. 아, 이거 두 번의 공격은 좀 안타깝죠. 네. 정말 잘 쳐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충분히 메이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좀 메이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팀 반칙 네 번째 반칙 김세창 선수의 파울이군요. 네. 오늘은 좀 파울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김세창의 두 번째 파울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중앙대는 자신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속공을 적절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공격을 좀 실행을 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어쨌든 뭐 더블팀을 사용을 하고 꼭 중앙대학교가 지금 신장이 열세고 개인기가 약간 열세인 상황에서 열세인 팀이 활용해야 되는 전략 전술들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반면에 고려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집중력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시스템 가드 계속 가드가 있다가 지금 장태빈이란 가드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드로 지금 만약에 바뀐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이 좀 덜 돼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려대학교가 바뀐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드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을 맞춰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려대 선수들 정말 면면이 화려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전에 뭐 박전부터 시작 박전부터 삼성전 뛰고 있다. 오리온에서 뛰고 있나요? 박전이랑 가드도 있었고 최성원이랑 가드도 있었고 이동엽이랑 가드도 있었고 작년에 김낙현이랑 가드도 있죠. 지금 전자랜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가드들이 계속 좀 중심을 잡아주는 농구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장태민이라는 가드는 이제 지금 올해 처음 팀을 좀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여지는 지금의 뻑뻑함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과 맞물려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즌이 올 시즌은 길기 때문에 그렇죠. 점차 좋은 모습 보여줄 건 분명합니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 고려래. 그리고 뭐 첫 경기고 뭐 지금 리쿼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석점 마지막. 네, 리바운드 문상욱 중앙대학교 초반에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해야죠. 네. 자, 그대로 던지는군요. 네. 멀리서 석점. 그렇죠. 하지만 이기준 리바운드. 자, 초반부터 문상욱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꽂히네요. 그렇죠. 신민철의 석점슛. 흔히 농구 쪽에서 얘기하면 오라운 시간 공격을 사용을 하고 있죠. 페인트존. 3점슛 라인 안쪽에 선수를 포진을 시키지 않고 바깥쪽에 포진을 시켜서 외곽 찬스를 먼저 보는 중앙대 구성원은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해야 되는 선택인데 공격 전략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박준영 짧아요. 리바운드 이진석. 여기서 심판 미스. 반면에 지금 고려대학교 야투가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고 있죠. 네. 네. 지난 시즌 고려대학교 야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게 뭐 아직 1쿼터고요. 네. 1쿼터고 어떤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홈 개막전에 새로운 감독. 네. 이 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중앙대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팬들이 극성이에요. 아, 예.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되고요. 시민철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연속 석점 두 방을 꽂아놓습니다. 성철 감독님은 아직까지는 경기를 약간 관망하고 있죠. 네. 게임 전에 잠시 만나봤는데 일단 나부터 적응하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자, 안쪽으로 적고 높이 하지만 걸립니다. 자, 중앙대 오늘 1쿼터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18대 10, 8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창, 페인트존에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신민철. 자, 열렸어요. 석점 올라갑니다. 이번에 또 내려가는군요. 문상욱. 일단 어떤 현재까지는 중앙대가 준비해온 게임 플랜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네.
석점슛 성공하면서 그렇죠. 스코어를 예. 점점 더 벌려갑니다. 예. 자 박진영 이번에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기준 수비는 지금 매치업 전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예, 네. 맨투맨하고 확실히 지역방어 두 개는 아닙니다. 예, 어떤 약간 변칙 수비를 통해서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고 게다가 그 고려대학교 아직 지금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중앙대 수비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문상훈 끝까지 한번 리바운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심판 파울을 선언합니다. 21대 10. 자 지금 중앙대가 1쿼터 상당히 지금 많은 점수 차로 앞서고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 뭐 10점 차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는 점수긴 그렇죠. 하지만 네, 또 학생 네.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 빼앗기면 또 확실히 또 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예, 고려대는 충분히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예, 하지만 예, 어쨌든 게임 전에 준비했던 게임 플랜은 현재가 중앙대가 네. 한 200%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호를 찌르고 있고 지금 네. 자유티를 던지고 있는 하윤기 이 선수가 신입인데 그렇죠. 상당히 괴물 그렇죠. 센터라고 그냥 뭐 고등학교 무대에서는 예, 적수가 없었던 예, 네. 그런 센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종현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멋있다 잘한다는 네, 얘기도 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한 10경기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고등학교 고등학생의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 예. 일단 자유투 두 개 모두 실패했고요. 중앙대 다시 문상호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문상욱 선수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왔군요. 네. 23대 10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1쿼터 남은 시간 20초. 고려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 네. 김진영 3점 아, 드디어 터집니다. 터졌죠. 네.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뭐 지금 중앙대도 잘하고 있지만 고려대학교는 뭐 중앙대의 어떤 전력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을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하윤기 리바운드. 네. 자 이렇게 고려대도 빠르게 나가면 이제 안치어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종료 구조와 동시에 슛이 들어갔는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네. 자 득점 인정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한 다음에 1쿼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비도 변동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지금 심판 3명도 합의해서 판정을 못 내리고 있죠 지금. 네. 네. 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득점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1쿼터 23대 15 중앙대학교가 8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뒤에 2쿼터 이어갑니다. 다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개막전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개막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1쿼터 중앙대가 예상외 반격을 하면서 8점 차 리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전에 자신이 듣지 않은 게임 플랜을 한 200% 정도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게임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일단 뭐 공격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지금도 보시지만 거의 선수들이 그 3점슛 밖에 나와서 예, 빠른 패스를 통해서 외곽에 찬스를 만들고요. 안 되면 예, 공간 그 인사이드에 만들어진 공간을 뭐 이진석이나 문상욱 같은 선수가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속공까지 더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신장의 열쇠일 때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온 게임 플랜이 상당히 공격적인 플랜이 잘 먹혔고요. 게다가 뭐 수비 역시 어떤 매치업전 형태의 수비를 펼쳤는데 고려대학교 야투가 야투성이 떨어지면서 예, 자신들이 준비한 수비까지 잘 이행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결과로 예, 지금 8점짜리 리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막전의 부담감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 가르는구에서 지금 인사이드는 확실히 변화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이 좀 된 것 같고 결과로 어떤 세밀한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1쿼터는 좋지 못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 박준영 레이어 이번에도 통하지 않고요. 혼점. 자, 마지막에 자 중앙대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 중앙대 쪽에서는 다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고려대 선수들이 뭐 매번 운동을 하던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이 어떤 그 게임 분위기 개막전이라는
그 키워드와 맞물린 어떤 게임 분위기에서 좀 부담감 부족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는 빨리 이 분위기를 털어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또 흔히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비를 지금 또 토스리 존 디펜스를 바꿨죠. 자, 변칙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인데요. 자, 이진석 외곽으로 내줬고 올라갑니다. 이기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 준영 손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 그렇죠. 지금 양팀 양쪽에서 한 번씩 터치아웃에 대한 그렇죠.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보기 화면에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1쿼터, 예, 1쿼터에는 이제 장태민 선수 계속 가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완전히 빅라인업으로 갔죠. 자, 네. 외곽 석점 이번에 짧아요. 리바운드 김진영 그렇죠. 그리고 수비 파울. 김진영 선수가 예, 이제 1번을 보게 되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예, 백업을 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 고려대 평균 키는 평균 시장은 190 한 5에 가까움 그렇죠. 예, 정말 대학 무대에서 보기 힘든 예, 평균 시장을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영 선수 지금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렇죠? 작년 기준이 193인데 그렇죠. 예.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예. 예. 박준영 선수도 그렇고 지금 하윤기 선수 예, 거의 신장이 190 한 5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진영 드라이빙 혼자 더블 클러치 마무리합니다. 자, 농구 센스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예. 몸도 엄청나게 말랐긴 하지만 발란스도 좋고요. 예. 네. 그래서 더블 클러치를 하려면 신체 발란스가 상당히 뛰어나야 하거든요. 예. 자, 더블 클러치로 득점. 2쿼터, 아 이번에 중앙대학교 또 득점하지 못했고요. 자, 고려대학교 흐름으로 2쿼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패스 흐름은 좋았습니다. 예. 네.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해서는 뭐 하이로 게임이나 레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 시스템 정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높이의 박정현이 그렇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슬슬 예, 좀 부담을 벗어내는 것 같긴 하죠. 이제 경기에 좀 적응이 되면서 네. 예, 조금씩 자기들의 우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대 17, 6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 명 더 치고 들어옵니다. 아, 페인트 존. 외곽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신민철 다시 본인이 직접 잡았고요. 일단 고대 선수들은 예, 일단 리바운드에 먼저 참여한 후에 예, 속공을 좀 해주는 예. 자, 안쪽으로 찔러졌는데 실책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양현석 감독도 박수를 쳐주는 건 네. 지금 고대가 하고 있는 투수의 존 디펜스를 깨기 위해서는 하이로 게임과 3점 슛이 확실한 그 존 디펜스 게임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패스 미스를 했지만 캐치 미스를 했지만 예,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양팀 모두 개막전 첫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양팀의 전력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고려대 하윤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두 명이 블록으로 막아냅니다. 네. 자, 빠르게 속공으로 가죠. 이기준 직접 아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박군요. 신민철 다시 외곽. 자, 조금 아쉽죠. 그렇죠. 예, 좀 더 빠른 찬스에 공격을 했었으면 네. 예.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분명히 지금 고대 선수들 트랜지션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레이업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90대에서 찬스가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공격을 좀 먼저 해주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쿼터 때 중앙대가 앞서갈 수 있었던 요령 중에 하나가 그렇죠. 과감했던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속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얼리 오펜스를 실시를 한다던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잘 선택이 됐고 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리드를 잡을 수 있었었죠. 네. 자, 점수 차가 넉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김진영 오른쪽, 박준영이 안쪽으로 줬습니다. 자, 올라가는데요. 이게 패스가 됐고 슛볼. 네. 패스가 됐죠, 진짜. 네, 네. 박정현이 마무리를 합니다. 네. 좀 어쨌든 고려대는 지금 중앙대학교가 맨투맨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지금 스크린 플레이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예,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한 뭐 2대2 게임이나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이포스트 부분에 예, 공간을 좀 만들어내면 조금 더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중앙대기 실책이군요.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끌렸죠, 왼발이. 실책을 해주면서 트래블링, 그래서 공격권 다시 고려대로 넘어갔고 어느새 지금 두 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대는 또 루키죠. 예, 포드랭킹 뭐 세손가락에 들었던 신민혁 선수가 또 대학 무대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현우가 빙글 돌면서 외곽으로 다시 나왔고요. 하윤기가 외곽, 김진영, 김진영 드라이빙. 자, 잘 줬죠. 중거리 슛 두 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에요. 아, 김진영 선수가 정말 많이 해주네요. 그것도 네. 첫 득점도 좋았고요. 지금처럼.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예, TBM도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진영 선수는 지난 시즌 간간히 나와서 외곽에서 석점 몇 개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플레이 스타일도 좀 터프해졌고요. 예, 그렇죠. 네. 정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좀 성숙한 느낌이 들죠. 자, 1구 실패합니다. 아, 오늘은 좀 골대가 네. 자기 편 학생들 슛을 좀 많이 뱉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 실패. 자유투 지금 거의 고려대학교 거의 다 못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도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하지만 잘 따냈고 하윤기 슛 실패. 본인이 직접 올라갔는데 또 파울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대의 장점이 되겠죠. 아, 네. 하윤기 2m 3cm. 그렇죠. 정말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중앙대 선수들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기보다 이제 키 큰 선수들 맞다 보면 네. 자신도 모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1쿼터 때처럼 터프하게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자유투 또 놓치네요. 그러게요. 한기 선수가 데뷔전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는 태윤기입니다. 그렇죠. 자유투 지금 세 번째인데 3개 모두 다 실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형들이 가서 이제 좀 안정을 시켜주죠. 네. 자유투 2구 성공합니다. 첫 득점을 자유투로 만들어내는 네, 하윤기입니다. 대학무대 첫 득점이죠. 네. 네. 좀 긴장감이 더 풀렸을 겁니다. 아마도. 네. 자, 중앙대는 일단은 무조건 빠른 공격. 네, 그렇죠. 퀵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 커팅 플라이 하지만 블록 걸립니다. 하윤기의 위력적인 높이. 첫 득점도 했고 이제 자신의 작게 블록슛도 했고요. 이제 네. 아마 플레이가 좀 많이 풀릴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선수들이 석점슛보다 이 블록슛을 했을 때 쾌감이 더 좋다고 해요. 그렇죠. 신민철 점프슛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바도 그러네. 슈팅이 상당히 높게 시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높이에 대한 부담이죠. 그렇죠. 네. 한 점 차입니다. 천천히. 그렇죠. 저런 스크린 플레이가 있어야죠.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하지만 중앙대 선동을 선언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에 성광민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네. 자, 한 점 차까지 고려대가 추격을 했고요. 이번 공격 어쩌면 고려대가 역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앙대가 어쨌든 그 고려대학교의 존 디펜스를 지금 깨지 못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확률 높거나 좀 효율적이었던 얼리 패스나 속공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 쿼터에 득점을 못하는 예, 그런 이유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득점이 없네요. 그렇죠. 예. 자, 중앙대학교가 1쿼터 끝냈던 점수가 23점이었는데 그대로 묶여 있고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는 7점을 넣어서 지금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예, 김진영 선수가 좀 예, 포인트 가드를 보면서 예, 예, 직접 던졌는데요. 또 짧았어요. 리바운드. 예. 자, 중앙대학교 또 빠르게 나가죠. 그렇죠. 예. 자, 신민철. 아, 파울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지금 하는 공격 선택이 상당히 예,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아마 고려대를 만나는 거의 모든 팀들이 그렇죠. 중앙대처럼 네.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는 좀 많이 반대로 예. 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신민철 자유투 1구 실패. 네. 양현석 감독도 답답하죠 이제. 지난 시즌 중앙대학교가 모든 부분에서 순위가 높았는데 그렇죠. 자유투만 9위였어요. 자, 자유투 2구 신민철. 아, 이 쿼터 득점하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이건 뭐 이제 첫 번째 정규리그 게임이라는 부담감들이 아직까지는 선수들한테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선수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이겨가면서 좋은 네. 선수로 성장하잖아요. 자, 박정현 훅슛 통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중앙대는 달립니다. 성공민.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문성욱. 다시 가운데 성공민. 어렵네. 이진석. 자, 열렸어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가로채기 성공. 네. 이런 부분들이죠. 예, 고려대가 지금 예, 고려대에 없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공을 확인한 다음에 공격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고려대 공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공격권 다시 바뀝니다. 어쨌든 지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계속 잘리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중앙대 입장에서는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이 쿼터 득점이 없는 중앙대 그리고 그렇죠. 한 점까지 추격한 네. 고려대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려대도 먼저 작전 타임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 경기력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감독 입장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 대한 정리, 예, 그런 부분들과, 예, 지금 뭐 수비는 뭐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격에 대한 그 어떤 맨투맨을 쓰고 있을 때 뭐 스크린을 활용을 한다던가 커트인을 어느 타이밍에 뛰어다 들어간다던가 어떤 그 세밀함에 대해서 좀 다시 지시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가 이 쿼터 득점도 득점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비가, 네, 상당히 강해졌고, 그렇죠, 반면에 중앙된 그 수비를 뚫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투쓰리 지역방어 형태 그리고 거기다가 뭐 투아웃 쓰리백이라고 하죠. 어떤 뒷선 라인과 앞선 라인의 간격을 넓히면서 앞선 라인 가드들로 좀 압박을 하고 하이포스트 부분은 어쨌든 뒷선 수비 수비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뭐 어떤 그 야투를 던지 찬스를 못 잡는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속공을 많이 뛰지 못하면서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 고려 수비가 좋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가나요? 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중앙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또, 네, 이 프로도 프로지만 이 대학 스포츠는 더더욱 더 이 열심히 뛰는 최선을, 그렇죠, 다하는 모습이, 네, 관중들 그리고 학우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고려대 홈 경기 이미 증명이 되네요. 너희 앞엔 승리가, 너희 뒤엔 우리가. 네, 서포터즈들이, 네, 또 열심히 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각 학교마다 농구부는 서포터즈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죠. 뭐 고려도 그렇고, 예, 네, 다들, 예, 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농구부를 응원을 하겠다. 그리고 뭐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요. 예, 상당히 뭐 그런 점들은 되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생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 리바운드 팀인 통하지 않고요. 자, 루즈볼 따내는, 네, 중앙대학교 이기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아웃넘버 상황인데 이제 다시 오른쪽 고려대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페인트 존 계속해서 안을 찔러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 빅맨들의 약점은 스피드거든요. 네. 반면에 어쨌든 중앙대학교로서는 어떤 많은 움직임에 더해진 스피드를 통해서 고려대 수비를 교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커팅을 해나간다든가 공간을 이용한 모습들은 계속 중앙대학교에서 나와야 될 모습들입니다. 네. 자, 길게 뒤로 던져줍니다. 자, 드라이빙. 자, 레이업 올라갔습니다만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 한계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제대로 올려놓을 수 없는 건, 예. 자, 박정현 중거리 깨끗하게, 네, 들어갑니다. 자, 박정현이, 그렇죠, 거의 석점슛 라인, 그렇죠, 바로 앞에서 던졌어요. 네, 장거리 슛이죠, 장거리 슛. 네. 네. 자, 역전 성공하는 고려대, 네, 24-23. 중앙대는 아직도 득점이 없는데요. 문상욱, 하지만 여기서 파울 잘 두둑해. 자, 문상욱의 과감한 돌파가 이 쿼터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어쨌든 지금 같은 뭐 패스 흐름에 공간이 생기면 3점슛 페이크에 의한 드라이빙, 예, 이런 것들은 중앙대가 계속 보여줘야 될, 예, 그런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고요. 다시, 박준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그렇죠, 박준영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나요? 그렇죠. 어쨌든, 네, 아직까지 뭐 전현우나 박정현 그리고, 예, 박준영 선수는, 예, 아직까지는 작년 시즌에 보였던 모습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문상욱 선수가 이 쿼터 중앙계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4-24 동점. 6분 28초 만에, 예, 지금 첫 득점을, 네, 했습니다, 중앙계가. 그리고 리바운드 잡으러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 일단 수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2구는 실패. 한 점밖에 득점하지, 예, 못하는 중앙대. 동점입니다. 24-24. 어쨌든 뭐 리바운드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중앙대가 생각보다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많이 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네, 경기에 좀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현,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준영. 네. 자, 다시 뒤로, 하지만 끊깁니다. 문상욱 드리블 빠르게 나갑니다. 본인이 직접 가나요? 한번 페이팅 그리고 슛골. 잘했네요. 문상욱의 득점. 포워드들이 많은, 큰 포워드들이 많은, 네, 그런 팀과 상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모습들이 중앙대에 나오고 있어 나오죠 지금 나왔죠. 네. 자, 그러면서 26-24 중앙대가 다시 앞서가는 점수, 그렇죠, 만들어냈고요. 네. 2쿼터 답답했던 득점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 휘슬. 아, 바스켓 카운트군요. 그렇죠. 네. 자, 저도 멘트를 살짝 멈췄던 것처럼 중앙대 벤치에서도 지금 이게 바스켓 카운트냐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감독은, 예, 트래블링이 먼저 아니냐라는, 네, 시그널을 좀 한번 했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움과, 그렇죠, 미소로 화답하는데 어쨌든 바스켓 카운트 2점 인정이 됐고 추가 자유투까지.
박정현이 준비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지금 어쨌든 중앙도 공격적인 리바운드 참여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중앙도 선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리바운드에서 많이 그렇죠. 밀리진 않아요. 뭐, 전반전도 뭐 오히려 지금 두 개를 앞섰고요. 네, 또 네. 이번에도 리바운드 잡아내고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예,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예, 리바운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투율이 2쿼터에 많이 떨어지는 중앙대입니다. 그렇죠. 문상욱 드리블 점프슛 두 점 하지만 손에 걸렸습니다. 26대 26 2쿼터 2분이 남았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팀. 어쨌든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 중앙대는 상당히 중앙대는 상당히 지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경기를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건 왜 이렇게 흘러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들일 겁니다. 아마도 지금 뭐 2쿼터까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중앙대가 그렇죠.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다르게 네. 전력이 약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같은 공격 리바운드는 뺏기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거기에 고려대 선수들이 빅맨들이 더 많은데요. 그렇죠. 자, 샷클락 2초, 1초 던져야 되는데요. 던집니다. 두 점 꽂히네요. 자, 김세창 선수가 시간을 다 쓰면서 마지막 마무리 해줍니다. 그렇죠. 네. 고려대가 분명히 어떤 2-3 존 디펜스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간간히 점수를 만들면서 역전까지 만들었는데 또 중앙대가, 부진했던 중앙대가 조금씩 1쿼터 보였던 활력을 만들면서 예.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지금같이 투맨 게임 혹은 커튼을 정확하게 정하고 해온다면 1대1 대회에서는 분명히 고려대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동점 예. 28-28 자 찔러졌고 페이트전에서 공이 뒤로 나옵니다. 다시 인사이드 리버스 레이가 통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빠른 공격 김진영 오른쪽 레이업! 아 이것도 안 들어가요. 김진영 리바운드 슛볼. 자, 박준영 선수가 또 놓쳤어요 이번에. 그렇죠, 네. 김진영 선수는 본인이 1번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것 같은 장점이 좀 나타나겠죠. 네. 스피드 좋고요. 탄력 있고. 그리고 어떤 세컨 찬스에서 상대 가드보다 키가 10cm나 크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을 더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진영의 성장. 올 시즌 참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문상욱 두 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지금 저 득점을 해준 문상욱 선수하고 이기준 선수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작년에 계속 기용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렇죠. 네, 게임 전에는 뭐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어쨌든 투구를 발휘하면서 네, 중앙대 공격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시즌 그래도 득점을 했던 선수는 뛸 수 있는 선수는 문상욱 선수밖에 없어요. 중앙대. 예. 하지만 자유투 놓칩니다. 자, 2쿼터 이제 8초, 7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될지요. 김진혁 점프 2점 들어가지 않고 팁인 통하지 않고 1초 던져야죠? 던졌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2쿼터는 30-30 동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쿼터는 중앙대, 2쿼터는 고려대가 앞서갔지만 또 마지막에는 또 타이트하게 가는군요. 그렇죠. 어쨌든 뭐 동점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홈팀인 고려대는 어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많이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요. 뭐 네. 개막전이라는 부담감, 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중앙대는 뭐 게임전 아주 많은 열세를 겪을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이 갖고 온 게임 플랜을 150% 적용해내면서 네. 지금 2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쿼터, 4쿼터 더 기대가 되는 네. 이번 시즌 개막전인데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네, 다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개막전 경기 중앙대학교와 고려대, 고려대와 중앙대 경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반 1, 2쿼터까지 30대 30 동점인 가운데 이제 3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양 팀 감독들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저희가 미리 경기 전에 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박시하 아나운서가 양 팀 감독을 한번 만나봤다고 합니다. 양 팀 감독의 출사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멘트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감독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들의 출사표는 당연할 것 같아요. 많이 이기고 좋은 경기하고 선수들 안 다치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즌에 임하는 양팀 감독의 출사표 박시아 아나운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벌써 개막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떠세요? 네, 뭐 동계훈련 선수들하고 같이 네. 열심히 했고요. 매년 또 반복되는 거니까. 네. 뭐 일단 전력이 조금 손실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지금 당장 초반에 부상 선수들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개막전인 만큼 네, 또 대학생답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인가요?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같았던 이 선수들이 학년이 거듭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른스러워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네. 보여요. 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이 초반 어려운 상황을 선배들 네, 선배들이 조금 후배들을 잘 독려해서 현명하게 좀 이끌기를 바래요. 그래서 4학년 선수들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항상 중앙대학교 농구부는 어떤 상황에서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다가서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현석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새 사령탑 서동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이 고려대학교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네. 부담도 있고 하여튼 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이번 시즌 뭐 하영기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내로라 하는 신입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려대학교가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 시즌 뭐 어떻게 준비하셨고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네. 저희 선수들이 기존의 재학생들 외에 또 신입생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보강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센터진에서 네. 다른 대학보다는 좀 월등하게 좀 좋은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신장이 좋은 팀은 또 신장 좋은 팀에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경기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지금보다는 한 달 뒤, 두 달 뒤에 좀 더 좋은 모습을 저희가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응원해주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이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희 고려대학교 농구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두 달 준비 잘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1분 2초를 아깝지 않게 소중하게 쓰면서 선수들하고 함께 땀을 흘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 감독을 만나봤는데 박시아 아나운서를 통해서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렵게 만난 보람은 있어요. 양팀 감독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서동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KB스타 전 직장이 이제 청주 KB스타였죠. 그때도 워낙에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좀 논리 정연하게 유목주목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와 같이 뭐 2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예, 네. 어떻게 좀 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아주 정확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동철 감독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암을 이기고 다시 코트로 그렇죠. 복귀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불굴의 의지가 선수들에게도 좀 전해져야 될 텐데 한번 네. 더 기대를 해보고 네. 인터뷰에서 좀 부담감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우승하고 영순이잖아요. 고려대학교가. 예, 그리고 또 네. 지난 2년 동안 챔프전에 나가서 연세대학교한테 졌기 때문에 예,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예, 좀 팀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 주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자 중앙대 상당히 전반전 1, 2쿼터 돌풍이었어요. 네. 아 시원한 석점 슛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네. 양영석 감독의 얘기 선수들 4학년 선수들에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좀 버텨줘야 돼요 4학년 네, 선수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중앙도 1등의 핵은 문상욱과 이진혁 선수입니다. 네. 뭐 1쿼터에 이기준 선수하고 신민철 선수가 진짜 많이 해주긴 했지만 문상욱 선수, 이진석 선수, 김대창 선수 이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박진철 선수가 지금 빠진 공백을 좀 메꿔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반면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이제 그 득점을 좀 책임져줘야 되는 박정희 선수가 가장 많은 14점을 해줬고요. 리바운드 5개나 해줬고요. 네. 하윤기 선수는, 신입생 하윤기 선수는 득점은 또 1점밖에 없었지만 리바운드 9개 해주면서 역시 뭐 고려대학교 높이가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이가 강한 그 위력적인 모습을 전반전에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잠시 뒤에 3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쿠스프에서 네. 대학 스포츠 총장연합회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제12기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꼭 신청을 하셔서 같이 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 젊음의 현장 그리고 폐기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실 분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네. 약간 잠시 라디오 중계를 했던 느낌이네요. 광고 방송을 들을 때. 네. 이거 안 하면 실장님이 혼난다 그래서 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외곽 와이드 오픈 문상욱 꽂힙니다. 자, 쉬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석점을 성공합니다. 중앙대가 전형적으로 해야 되는 예, 어떤 스피드를 이용한 예, 예, 네. 어떤 돌파에 의한 예, 슛이나 예, 패스 아웃 거기서 파생되는 예, 공간을 이용한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채기 다시 한번 문상욱 들어갑니다. 혼자서 레이업 골 연속 득점 35-30. 어쨌든 이건 지금 신장, 예, 신장이 크면 예,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라는 약점을 네. 잘 공략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 발빠른 강태빈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불과 20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이번에 이제 그 포인트 가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변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강태빈 선수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태빈이 흔들고 또 김진혁까지 터져주고 하면 그렇죠. 외곽에서도 이번에 또다시 득점합니다. 이진석. 그렇죠. 이진석 선수도 뭐 전반전에 부진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중앙대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이진석 선수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5-32. 자, 박정현 들어오면서 점프 정확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싸움. 아, 네, 중앙대 정말 악착같이 네. 오늘 리바운드 잘 잡아내네요. 네.
두 선수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진석 선수나 문상욱 선수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 상당히 코트에서 많이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먼저 박진철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네.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공 살려냈고 신민철 다시 석점 짧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리바운드. 자, 올라가나요? 성공합니다. 자, 신민철 앞에 2m4cm죠. 박정현을 네. 앞에 두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고려대학교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점프슛 드디어 터지는군요. 아, 박정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를 높게 보는 게 어떤 언더바스켓뿐만 아니라 예, 어떤 미들레인지에서 능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안쪽에서도 그렇죠. 인사이드에서도 네. 외곽에서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요. 이기준 드라이빙, 이기준 심판 미슬. 아, 예. 자, 자유투 투샷이죠. 예. 상당히 아쉬워하는 고려대 선수들. 어쨌든 뭐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긴 한데 또 농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뭐 열정, 네. 투지, 네, 근성 이런 것들을 뭐 통치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중앙대 선수들은 심장의 핸디캡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대등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오늘 예. 잘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늘은 뭐 자유투가 지금 진짜 네. 잘 말을 안 듣죠. 이기준 1구 실패. 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기준입니다. 또 고려대는 저 김준영 선수가 새로 들어왔죠. 네. 네. 오늘 황성철 감독님이 게임 전에 아 오늘은 뭐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경기지만 많은 조합들을 좀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팀마다 계속해서 경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태빈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싸움. 자, 놓쳤어요. 이거를 네. 따내는 주광대 빠르게 나갑니다. 자,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빠르고 그리고 뭐 거침없는 공격 이기준.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높이라는 무기를 확실히 살려내야 되고 네. 반면에 중앙대는 어떤 뭐 근성이라는 무기를 좀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뭐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빨리 평정심을 찾고 가야죠. 이런 식이죠. 가용기. 네. 이 게임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은 좋습니다. 투맨 게임을 짧게 짧게 펼치면서 상대 언더바스켓을 분명히 공략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면 고려대는 예, 결과를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네. 중앙대는 그 길을 먼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공격 플레이 괜찮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어쨌든 중앙대는 터너하는 장면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터너 장면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최민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턴오버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오늘 네. 중앙대가 대등한 그렇죠. 경기 앞서가는 네. 경기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인사이드에서 외곽 올라가죠. 석점. 자, 걸렸죠. 리바운드 다시 잡고 뒤로 연결. 김진영. 장태빈 다시 안쪽. 박진영. 네, 움직여야죠. 네. 자, 하윤기가 중거리 짧아요. 리바운드 중앙대. 지금 고려대는 예, 좀 조직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예, 지금 생소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뭐 인사이드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레이업 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는 중앙대. 하지만 네. 베이스라인을 밟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걷어내긴 했지만. 네. 네.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고요. 자, 이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 잡고. 아, 여기서 공이 나가면서 맞았는데 아, 네. 화면으로는 약간 좀 반대 상황이 좀 전개가 됐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저희 뭐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거고 그렇죠. 네, 심판 분들은 현장 또, 판단이죠. 예, 순간적으로 네. 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농구에서 흔히 오심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거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판정에 대한 오심은 안 되겠지만. 예. 순간순간 나오는 오심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좀 업돼서 보시기보다는 가끔씩 좀 예, 네. 예, 심판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는 게 또 농구 경기를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예, 네.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비디오도 다시 돌려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서포트를 해주시고 네. 그렇다 보면 또 좋은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네. 편이 아니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네. 또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네. 심판도 사람입니다. 네. 왜 대표팀 경기하면 항상 우리한테 아, 판정이 불리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딴 나라에서 하면 더 그런 것 같고 아, 뭐 실제로도 일본이나 중국 가서 연습 게임 할 때 네. 하는 경우 제가 자주 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보면 거기는 정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본인들이 인정하는 순간도 있을 만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선수들 그거에 개의치 않고 또 본인들 플레이를 그렇죠. 또 해주는 네. 것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진영.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인데 고려대학교가 3쿼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백패스 하윤기의 높이 통합니다. 위력적인 하윤기. 자, 어느새 지금 그렇죠. 코트를 빠르게 네. 넘어왔어요. 어쨌든 뭐 모든 팀이 같겠지만 그 네. 메인이 되는 공격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인사이드 페인트존 안쪽에서 공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뭐 3쿼터에 벌써 김진영의 어떤 그 개인기, 하영기 커트인, 골밑슛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계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진석, 문상욱, 다시 뒤로. 자, 고려대학교도 수비가 좀 더 적극적이어졌습니다. 네, 밸런스가 좀 만들어져야죠. 자,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바운드 하영기. 어쨌든 뭐 하영기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거의 뭐 13개 정도 잡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진영에게 아. 완벽하게 놔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김진영 득점.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네. 골을 쳤다라는 거겠죠. 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단 득점 장면만 그렇죠. 나왔어요. 하영기 선수가 이제 그 딜레이 오더 게임에 해당하는 네. 골을 잡았다가 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42대 40,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김세창이 들어왔군요. 이진석 던집니다. 석점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진석. 네. 조금 뭐 외곽슛 능력과 예. 지금 뭐 현대농구가 원하는 예. 잘 파고 잘 던지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진석의 석점이 통하면서 다시 중앙대가 점수를 벌립니다. 45대 40. 자, 수비 파울이죠. 중앙대를 끌고 있는 그 문상욱이나 이진석 같은 선수는 이제 뭐 고향 오리온의 포드죠. 국가대표 포드 됐던 허일영 같은 느낌? 네. 네, 이로 좀 경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분 정도 남은 3쿼터입니다. 45대 40. 팽팽하게 시작했던 4쿼터. 김진영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밀리지 않는 중앙대. 자, 중앙대가 3쿼터 다시 1쿼터와 같은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파고들면서 레이업 빨라요.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또 리바운드 중앙대. 자, 이번에는 고려대 공격이 선언됩니다. 어쨌든 뭐 계속돼서 신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건 네. 어쨌든 중대가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레벨이라는 단어에서 네. 좀 앞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단어 하나 배우고 가네요. 에너지 레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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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 좀 현대 농구도 그렇고 네. 선수들 평가는 잣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처럼 네. 득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네. 네. 아, 덩크슛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투핸 덩크를 시도했던 하윤기. 지만 파울로 얻어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오늘 사실 박진철이 빠졌고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선수가 빠져있는 중앙대가 상당히 뭐 게임 전에는 열세일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중앙대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레벨에 포함된 단어들이 네. 중앙대를 지금 몇 가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에너지 레벨. 예.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 좋은 멘트인 것 같고요. 네.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선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적절하게 사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투 두 개 성공합니다. 자유투가 오늘 계속 나빴는데 오랜만에 두 개 얻은 거 모두 다 성공하는 그렇죠.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가 점프레스죠? 예, 점프레스를 사용을 하죠. 예, 네. 한번 전화를 주게. 아, 트래블링이에요. 성공했네요. 성공했습니다. 네. 중앙대가 오늘 턴오버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군요. 어쨌든 그 프레스 수비를 사용하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 턴오버 유발이거든요. 네. 어쨌든 성공민 선수가 지금 트래블링 했으면 턴오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프레스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45대 42 석전 뒤져 있는 고려대. 장태빈. 장태빈 1대1 드라이빙 돌파 내줬는데 수비에 걸립니다. 지금 어쨌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고려대를 지켜왔던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바뀌는 과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헤드코치가 또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지금 효과를 가져가지 못한 경우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영우가 크게 돌면서 반대쪽까지 이동했고요. 자, 여기서 파울입니다. 박준영 선수가 1대1 시도를 했었는데 심판 휘슬이 네. 울렸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전원 플레이 상당히 능한 선수거든요. 네. 저는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모비스의 함준 선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상당히 지금 전원 플레이 능한데 네, 파울을 한 채 얻어냈습니다. 자, 문상욱 선수가 지금 파울이 4개인 것 같아요. 네. 자. 문상욱 선수가 됐습니다.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렇죠. 네. 헐 트러블에 걸려있는 문상욱. 네. 아직 4쿼터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진석. 자, 안쪽으로 살려줬는데 패스가 조금 나빴는데 이걸 또 살려내네요. 자, 이건 고려대 높이를 또 한 번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완경 선수가 작년에는 거의 저 아래 지역이죠. 언더바스켓 쪽에 있는 방언 지역에서는 네, 거의 블락샷을 했는데 지금 네. 블락샷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볼을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시간이 다시 한번 요청이 됐고요. 네. 한 점 차, 3쿼터 승부도 팽팽해졌습니다. 어쨌든 경기전 예선과는 지금 완전히 지금 네. 네. 모든 분들이 사실 여기서 저희 중계하고 있는 저희도 오늘 경기는 정대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12분이 남아 있는 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대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스포츠가 재밌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뀐 데다가 1학년 아직 그 대학원에 경험 없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또 서동성 감독이라는 새로운 헤드코치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팀 분위기나 시스템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는 어쨌든 양현석 감독님이 2015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지금 4년째 지금 팀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력 선수들이 좀 부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그 어떤 큰 틀에서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에너지 레벨이 잘 묵혀지면서 네. 객관적인 전력의 열쇠를 잘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네. 네. 자, 이제 3쿼터 2분 39초 남았습니다. 네. 자, 한 점차 중앙대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어쨌든 문상욱 선수가 지금 4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데 끝까지 파울 트러블 5번씩 퇴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 중앙대 주 득점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신민철이 던져봅니다. 석점 짧습니다. 자, 리바운드 고려대 김진영. 자, 한 명 더 쳤고 직접 가나요? 김진영! 아. 멋진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득점! 오늘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네. 자, 김진영, 내가 그렇죠. 이 정도다라는 걸 뽐내는 그런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 리버스 드리블에 더블 클러치에 한국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46대 45 역전 성공, 그리고 중앙대 슛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려대. 자, 고려대 선수도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태빈. 장태빈이 오른쪽, 다시 가운데. 자, 인사이드로 들어왔어요. 인사이드의 윌리엄. 역시 고려대. 박준영이 마무리. 네, 박준영이 더러운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상대 네. 페인트존 안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네. 신장도 좋고 슈팅도 정확하고. 그렇죠. 스텝도 좋고. 네. 네.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프로에 진출한다라면 저희는 또 한 명의 함중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문상욱 외곽 연결 어렵게 공 살려지고 있는데요. 샤클락에 쫓겨 던졌습니다만 오버타임이 됐습니다. 샤클락 바리에이션. 48대 45 석점차 고려대가 역전에 성공했고요. 그렇죠. 네. 선수를 교체를 하죠. 자, 이 장면이에요. 아. 자, 김진영. 내가 고려대 에이스다 네.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래스를 보여주는 김진영. 그렇죠. 자, 석점 열렸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장면 고려대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1분 11초 남은 3쿼터 48대 45 석점 고려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게임 전에 예상했던 예, 어떤 게임 뭐 플로어 예, 게임 흐름과는 네.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고 긴장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보는 팬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그렇죠. 않을까. 네. 자 이진석의 석점 통하지 않았고 끝까지 수비해보시면 빠르게 나갑니다. 장태빈 그리고 김진영 이번엔 블록에 걸립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또 블록. 심판 위스. 자 이제는 공격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 장면이 고려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한번 걸렸고요. 그쵸, 또 걸렸죠. 네, 또 걸렸고. 네, 여기서 이제 밖에 나와서 네. 네. 두 발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다시 중앙대 40초 남은 네. 3쿼터. 중앙대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 더 좁히고 4쿼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신민철! 자, 이쪽 시합입니다. 네. 신민철 선수가 잘 젖히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뭐 개막전이라서 이제까지 전력을 보면 중앙대가 아 올해는 진짜 힘들겠어라고 이제 양현석 감독님이 엄살을 피셨는데 네. 박진철 선수까지 합류한다면 뭐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강 혹은 6강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난 시즌 중앙대를 만나봤었는데 한 경기 두 경기밖에 안 해서 전력을 잘 몰랐는데 네. 누가 득점을 해줄까 누가 풀어갈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있었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2구도 성공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성공관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뭐 선수들이 상당히 뭐 두터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네. 어쨌든 뭐 중앙대도 그 생각보다는 예, 전력이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파고들 때 파울. 전현우 선수가 오랜만에 한번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그렇죠. 전현우 선수가 오늘 좀 부진하죠? 네, 예. 초반에 많이 보였는데 그렇죠 예. 아직 이렇다 할 석점도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어쨌든 슈터는 좀 가드가 센스톤 치는 가드가 있어야 좀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직까지 장태민 선수가 확실히 그 역할까지는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김진영 선수가 오늘 잘 풀어주고 있어요 가드 그렇죠. 쪽에서 예. 김진영 선수는 어쨌든 상당히 공격 성향이 짙은 가드거든요 네. 예. 뭐 흔히 뭐 얘기하면 2.5번? 네, 저희가 이제 네. 뭐 1.5번, 포인트 가드 푼다 그러면 1.5번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진영 선수는 2.5번의 성향이지만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때문에 조금 다른 색깔의 이제 카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수들이 플레이가 다양해지면서 점5번이 그렇죠.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네. 현대농구의 추세기도 한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구분하던 1, 2, 3, 4, 5번의 개념보다는 이제 1.5번, 2.5번, 3.5번, 네. 4.5번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선수들에게 한두 가지, 한 가지가 그렇죠. 아니라 두세 가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 올려놨습니다만 높이에 부담이었고 멀리서 던졌는데요. 오호! 들어갈 뻔했어요. 자, 개막전에 네. 명장면이 하나 나올 뻔했었는데 네, 시작부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올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4쿼터가 기다려지겠습니다. 48대 47 고려대학교가 한 점 앞선 4쿼터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려대 화정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개막전 경기에 중앙대학교와 고려대, 고려대와 중앙대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쿼터까지 끝낸 시점, 고려대가 48점, 중앙대가 47점, 이렇게 한 점 차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예상밖의 스코어죠. 네, 예상밖의 스코어. 네. 하지만 또 경기가 그렇게 또 루즈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자, 48대 47 한 점 차. 자, 고려대가 오늘 이 부담감을 이기고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중앙대가 모든 선수들의 모든 분들의 예상을 깨고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4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대학
농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슬로건 저희가 오늘 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그렇죠. 자, 상당히 멋진 슬로건인데 이게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선수들 뒤에 유니폼 뒤쪽에 붙여져 있어요. 네, 네, 네. 옷을 깊게 넣은 선수들은 안 보이는데 참 네. 보기 좋은 슬로건입니다. 예.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네. 네. 얼마나 원하게 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고 싶습니다. 또 멋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경기만 봤을 때 정말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상구들이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자, 어떤 선수들을 어떤 팀이 더 원하는 어필을 더 잘할지 이번 시즌 통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와 함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생 기자단 모집 12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예, 젊음의 현장 그리고 폐기 현장에서 함께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자, 가로챙 시도 4쿼터가 시작됐는데요. 고려대 공격으로 먼저 4쿼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승부처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의 그 집중력과 빠른 농구냐 아니면 고려대의 여실히 드러난 높이의 농구냐의 승부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관건은 턴오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득점 시작하자마자 득점. 자, 박영준, 박준영 선수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워낙 저플레이에 능하고요. 이제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가 지금 뭐 문성 선수가 파울에 걸릴 정도로 좀 약점이잖아요. 계속해서 네, 네. 공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신민철 점프슛 두 점. 백보드 맞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신민철 선수도 뭐 기대 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득점 만들어주면서 한 점 차 유지하면서 4쿼터 양 팀의 첫 번째 공격 성공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박정현. 자, 박정현이 드리블 팝니다. 훅슛 들어가지 않고요. 아, 이게 전현우에게 안기는 거죠. 네. 전현우 적극적인 플레이가 리바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좀 럭키한 거죠. 예. 그렇죠. 패스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뛰어들었는지 알고 저게 정확히 패스가 돼버렸네요. 자, 그만큼 전현우 선수가 뒤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52대 49 석점 차입니다. 자, 어쨌든 뭐 고려대는 예, 지금 김진영, 박정현 선수가 투자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네. 한기 선수가 골 및 리바운드 11개 잡아내면서 예, 잘 님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좀 뭐 고려대가 필요한 대로 흘러가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4쿼터 정말 긴장되는 두 팀일 텐데요. 석점 성공합니다. 이기준 52대 52 동점. 이기준 선수가 지금 14점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중앙대 라인업에 상당히 신민철이나 이기준 같은 예 오늘 가드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이 멀리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문상욱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내줬고 점프슛! 아, 이지샷인데요. 아, 그러나 고려대 실책. 자, 양팀 감독 모두가 가슴이 철렁 네. 내려앉는 아쉬워하는 형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대는 어쨌든 4쿼터에 이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봤던 턴오버가 없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승리를 좀 가져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52대 52 상당히 팽팽한 스코어로 4쿼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점. 자, 잘 줬고요. 하지만 블록슛 걸립니다. 김세창. 자, 정말 패스가 킬패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쫓아가는 이 박정현 선수의 높이. 중앙대도 본인들이 할 거 했고요. 고려대도 본인들이 네.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외곽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 자, 빠르게 가죠. 전현우가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리바운드 통하지 않고 이 공이 다시 중앙대학교 트랜지션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상욱 던지지 못합니다. 아, 승 같은 거는 한번 때려줬으면 뭐 그렇죠. 아, 실책이죠. 자, 리듬이 좀 뺏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네. 리듬을 뺏겼죠. 리듬을 그야말로. 자, 이 중앙대가 좋은 리듬으로 갈 수 있는 흐름 삼시멈칫하는 사이에 선수들이 그렇죠. 집중력을 좀 네.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대는 뭐 턴오버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상대 수비가 없을 때 공격을 하는 두 가지 속공과 얼려 패스 두 가지 공격은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숙제는 턴오버 줄이기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자, 4쿼터에 오늘 승부가 날 것 같은데 네. 지난 시즌 두 팀이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도 네.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3쿼터까지 11점을 앞서고 있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어떻게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잠시 이 팬들이 또 경기장으로 또 그렇죠? 큰 목소리를 또 한번 내주셨습니다. 팬들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현우 52-50 동점 상황 7분 정도 남은 4쿼터입니다. 자, 이번엔 페인트존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빠른 공격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아, 김세창 여기서 하나 해주는군요. 무차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는 지금 턴오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다시 전현우 외곽 전태빈이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장태빈의 석점. 고비때 석점이 나와줍니다. 어쨌든 뭐 경기를 운영하는 역할만으로 많은 부분을 알려줬는데 상당히 중요한 네.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3점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석. 자, 양팀 모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 다시 한번 이진석 던지지 않고 노루 패스요. 자, 문상욱 성공합니다. 문상욱의 2점. 자, 이번엔 문상욱 선수의 몸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뭐 패스도 좋았고요. 네. 네. 그 순간순간 지금 어쨌든 중앙대는 고려대의 어떤 수비 변화에 대처하는 공격에 대한 패턴 선수들의 어떤 그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결과로 지금 예, 문상욱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고 김세창이 네, 더블 클러치예요. 예. 아, 정말 본인보다 한 20cm 큰 선수들 그렇죠. 앞에 두고요. 네. 저렇게 계속 이제 저런 상황에서 턴오버를 당하게 되다 보면 볼을 네. 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떨쳐내기 위해서 예. 지금 송철 감독이 예. 작전 타임을 차례 지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56-55 개막전답게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고려대 화정체육관인데요. 자, 고려대 선수들도 생각보다 잘 안 풀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작년보다 전원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많이 많이 정신력에 대한 주문을 해도 그런 방심은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네, 지금까지 약간의 경기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경기 과정으로 네.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중앙대는 더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고려대는 당황하게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런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경기인데 네. 뭐 고려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중앙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자라고 네, 게임 플랜을 분명히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코트에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잘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쿼터 이제 6분 15초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팽팽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또다시 턴오버가 나올 뻔했어요. 자, 적극적인 수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수비 파울. 심판이스들의 아쉬워하는 이진석이죠. 그렇죠. 지금도 잘 보셨겠지만 장태빈 선수가 이제 공을 좀 핸들링하는데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자, 파울 장면. 한 점 차. 양 팀 모두 4쿼터에는 반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뚫렸어요. 네. 박준영에게 킬 패스가 왔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공격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절할 때 박준이 커트인을 했고요. 예,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57-56 다시 고려대가 역전합니다. 중앙대 이진석 다시 이기준 다시 오른쪽 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고 이진석 리바운드 따냅니다. 자, 하지만 패스가 좋지 못했고 김진혁이 가로채기. 김진혁 직접 아,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하지만 키가 작은 중앙대. 이번에 하이라이트 장면에 뭐 나올 뻔했죠. 네. 지금 끝까지 수비했던 이기준 선수가 보시죠. 마치 배구의 네. 스파이크 하듯이요. 아, 예. 자, 그렇지만 공을 따내겠다는 집념. 네, 맞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저 열정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이 열정 때문에 이 대학 스포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사랑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빠른 공격 여기서 파울 자유투 두 개. 박준희 선수가 저런 플레이 좀 능하죠. 그렇죠. 네, 잘하죠 저런 플레이를. 네. 오늘 뭐 슈팅 확률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박준영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커팅도 좋았고요. 네. 상대 수비수를 보고 득점 혹은 자유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뭐 아주 좋은 자세를 통해서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57대 56 한 점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박준영의 자유투 성공. 두 점 차가 됐습니다. 58대 56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자, 박준영이 오늘 그리 좋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자, 두 번째 자유투까지 깨끗하게 꽂아놨습니다. 59대 56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하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이제 거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조금 빠른 타임으로 사용했죠. 네. 네. 자, 여기서 좀 더 벌어진다면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치고 가서 동점을 만들고 역전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작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중앙대는 그 승리보다는 선전이라는 마음가짐을 선수들은 아니죠. 감독님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경기를 끌고 왔고 어떻게든 지금도 모든 부분이 열세지만 네. 마지막 작전까지 빨리 써서라도 이 분위기 지금의 대등함은 끌고 가겠다라는 좀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전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또 스코어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욕심내야죠. 네. 그럼요. 네. 자, 중앙대 욕심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보여질지 고려대가 또 그 욕심들을 눌러가면서 네. 본인들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자, 많은 관중들이 이곳 고려대 화정체육관으로 와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많고 학우들도 네. 많고요. 학부모님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네. 응원단 분들도 많이 오셨고 경기장에 네. 자주 보이시는 고등학교 팀들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직속 선배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앞에 몇 년 전까지는 또 같이 봤던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직접 뛰었던 선수들도 있을 텐데 와서 선배들의 응원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 수 배우러 온 그렇죠. 선수들의 모습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두학교다 뭐 농구를 이제 선수로 학생 선수라는 선수들은 상당히 뭐 두학교다 꼭 진학하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뭐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고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중앙대 공격 고려대가 앞선 라인부터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넘어온 중앙대입니다. 네. 이기준, 김민철.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시간대입니다. 문상욱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전현우. 보시다시피 이제 중앙대가 5대5 농구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고려대학교 수비를 벗겨내기 힘들거든요. 네. 예, 지금 한 점을 지고 있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좀 조금 더 빠른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영 큰 모션 들어오면서 박준영 올려놓고 들어갑니다. 자, 4쿼터 박준영이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쿼터에만 8득점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텝 좋았죠. 네. 61대 56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잠시 깨졌죠. 자, 석점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하지만 이걸 또 살려내네요. 자, 고려대 선수들의 집중력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네. 고려대 예. 그래도 이렇게 급할 필요까지는 없죠. 네. 예. 5점 리드 고려대학교. 이렇게 한 번에 로우포스 까지 볼을 넣어주는 게 확실한 경우에 좋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한번 하이포스트에서 뭔가 연결고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뚫어내면서 레이어 또다시 김진영이죠. 그렇죠. 오늘 김진영의 드라이빙 돌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예, 무게추가 조금씩 이제 넘어가고 있죠. 네. 61 지금 63대 56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번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중앙대는 이렇게 야투가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을 그렇죠. 풀어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농구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트 오펜스나 올리펜스나 예, 뭐 투맨 게임이나 모든 농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중앙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공격에 대한 전략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예. 뭐 지금 이 중앙대 라인업에서는요.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어떤 속공 상황에 아웃넘버 상황에서 어떤 슈팅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파울 트러블에 관련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사실 이 정도의 대등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앙대 선수들이 고려대 선수들에 반해서 한 두 배 가까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체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죠. 64대 56에서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 박정현. 그렇죠. 박정현이 초반에는 자유투를 많이 놓쳤는데 이번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합니다. 후반전이 되면서 거의 뭐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노루 패스 그리고 신민철의 마무리. 자, 그렇지만 멋진 패스로 끝까지 도전하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과정상의 지금 모습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진석의 멋진 노루 패스 그리고 마무리하는 신민철. 65대 58. 선수가 넘어졌습니다만 계속 경기 이어지고요. 자, 점프슛 두 점. 높게 미려. 박정현 다시 두 점 추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 박정현 선수가 두 팀,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그렇죠. 하게 되겠군요. 이 문상욱 선수가 잠시 잡혔는데 문상욱 선수가 그렇죠. 볼 트러블을 낸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아, 예. 중계가 마지막 슛 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자, 네. 이진석. 자, 신민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67대 58 남은 시간 2분 그렇죠. 34초 네. 자유투 두 개 얻어냅니다. 네. 아까가 두 번째 작전 타임이었고요. 이제 이제서야 네. 예. 예, 마지막 작전 타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앙대학교 작전 시간 요청. 네. 네. 자, 67대 58 점수가 네. 많이 벌어졌어요. 일단 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 기어라고 네. 넘어가죠. 그렇죠. 야, 선수들이 또 정원대 선수도 오늘 너무 잘 뛰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양영석 감독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아쉬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까 파울콜에 대한 네, 그 수비 상황에서 오펜스 파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네. 요구하고 있는 그렇죠. 신민철 선수입니다. 네. 설명을 해야죠. 네. 네. 수감부도 설명을 하고 네. 벤치에서도 어쨌든 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수공을 네. 하고 게임을 좀 해 나가는 게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2분 34초. 네. 자, 흐름상으로는 고려대가 상당히 좋고 중앙대가 좀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네. 이 점수차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간대고 점수차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뭐 중앙대가 3쿼터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본인들이 그 잘했던 모습들을 좀 해 나간다면 충분히 뭐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 반면에 고려대는 예. 어쨌든 홈 개막 전에 예, 그리고 예, 자신들이 바뀌었고 그렇죠. 홈 게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승리를 지켜내려면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턴오버만 줄인다면 턴오버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 조금 더 앞서 상황과는 달리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또 개막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듯이 네.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개막전 우승 이기고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 네. 좋은 흐름을 올해도 이어가고 싶은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승리한다면 또 네. 모르죠. 하지만 뭐 네. 일단은 첫 게임 첫 출발이 좋은 고려대가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민철 자유투 성공하면서 점수를 한 점 더 좁힙니다. 67대 59. 자, 하나 더 넣는다면 네. 아, 차분하게 성공하는군요. 자, 7점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3쿼터 프레싱으로 압박하죠. 자, 뒤쪽 자, 실책 없이 넘어왔습니다. 그쵸? 네. 자, 더블팀. 자, 이렇게 두 명씩 붙을 때는 고려대도 빠른 패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장태빈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다시 인사이드 높이가 좋은 아 실수를 하는군요. 박정현 슈팅 미스 그리고 파울로 끊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중앙대가 기습적으로 지금 패스를 사용을 했었고요. 네. 파울까지 얻어냈다라고 하면 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분 이제 한 7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 중앙대학교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기준 왼쪽 다시 자 이진석 레이업 이게 들어가지 않는군요. 리바운드 싸움 본점 자 박정현이 따냅니다. 자 결정적인 리바운드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장태빈 다시 박정현 김진혁까지 공이 이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 자 하지만 가로채기 신민철 뺏어냈습니다. 중앙계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 문상욱 왼쪽 네 공격을 시도해야죠. 자 빨리 가야 네, 돼요. 그렇죠. 자 외곽 열렸습니다. 네. 석점 짧아요.
자,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중앙대. 그래도 수비를 정리를 좀 해야죠. 네. 자, 이진석 그리고 왼쪽에서 신민철이 차분하게 잡고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1분 10초 이렇게 그러게요. 되면 고려대 쪽으로 많은 그렇죠. 네. 승부의 추가 기울고 네. 있는데 자, 끝까지 또 가봐야죠. 장태빈 3점 슛 들어가지 않은 게 좀 네. 많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 입장에서는 시간상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박정현 자, 인사이드 더블 클러치 하지만 수비 파울. 박준영의 공격 수비가 파울로 막으면서 자유투수기를 내줍니다. 자, 여기서 박준영이 공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자유투수기를 얻어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중앙대 입장에서는 예, 조금 예, 승리를 거두기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갔고요. 고려대는 네. 예, 이 자유투가 아,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우승을 위한, 승리를 위한 부분 우승을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1구 성공합니다. 자, 박준영 선수가 초반에는 정확하지 못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전에 네. 네. 완전히 적응을 했죠. 네. 네. 4쿼터에만 지금 9점째 이거에 성공하면 10점째를 그렇죠. 4쿼터에만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점차를 채우지 못합니다. 8점차 중앙대 빠르게 나갑니다. 김세창 수비 파울. 그렇죠. 빨리 네. 물고 시도를 해야죠. 그렇죠. 예. 전현우의 파울입니다. 예. 어쨌든 8점을 엎으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의 공격기회는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뭐 좀 무리함이 포함이 되더라도 예.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중앙대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유초 1구 성공합니다. 김세창 자유투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요. 68-61 7점 차 두 번째 실패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박정현. 고려대학교 공격 남은 시간 42초. 자, 중앙대 선수들 끝까지 수비해봅니다만 장태빈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외곽. 자, 박준영 혼자 드리블하면서 혼자 대쳐내리거든요. 자, 저희 바로 앞에 심판이 가려서 못 봤는데 그렇죠. 어쨌든 혼자 네. 했습니다. 네. 4쿼터 11점째를 네. 올립니다. 이진석 와이드 오픈 석점. 이것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오는 공 리바운드 김세창. 자, 그래도 중앙대 끝까지 근성 있게 그렇죠. 공격을 네. 가져가요. 네. 자, 남은 시간 10초 또다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5초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2018 투스 대학농구 유리그 개막전 고려대와 중앙대의 맞대결. 고려대가 70-61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첫 승으로 이번 시즌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결과는 그 게임전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고려대는 이제 어쨌든 서범홍철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좀 아직까지 시스템을 좀 맞추는 시간을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중앙대는 뭐 예상보다 뭐 좋은 경기를 보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때문에 뭐 시즌에는 아주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뭐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예감이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서동철 감독은 이번 시즌 데뷔 경기죠. 공식 네, 그렇죠. 데뷔 경기. 네. 네, 승리로 가져가면서 네.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경기. 조금 그렇죠. 부담은 털고 갈 수 네. 있겠습니다. 데뷔 전 첫 경기를 네, 승리로 장식하는 네. 서동철 전 KBS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네. 국가대표 여자 그렇죠.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네. 하셨고요. 맞습니다. 자, 중앙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앙대를 얕보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네. 전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많은 팀들이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역시 뭐 박준영과 박정현이라는 어떤 그 스코어의 모습이 건재한 거 확인을 했고요. 네. 하윤기 선수가 오늘 첫 데뷔전을 치렀는데 어쨌든 뭐 리바운드 숫자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양 팀에서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골 밑에서의 파괴력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경기 끝난 다음에 네. 승장 인터뷰 그리고 수훈 선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끝까지 승장의 인터뷰 그리고 수훈 선수의 인터뷰도 함께 하시면서 선수들의 마음들 그리고 감독의 의견들 생각들도 한번 공유해보는 좋은 시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아 아나운서 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경기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 고려대학교 저는 물론 그 전에 잘해줬던 네. 박준영, 박정현도 네. 있었지만
김진영 선수의 성장. 아 그렇죠. 네, 제가 빼먹었네요. 네. 네. 사실 이제 김진영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번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2.5번 성향을 가진 선수인데 어떤 그 장태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팀을 지배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 네. 당연하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오늘 경기를 끝까지 리딩을 하면서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자신의 어떤 득점이 중심이 된 자기의 경기 운영 조금은 기존의 가드 역할과는 다른 어떤 경기 운영 득점이 포함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어떤 되게 물꼬를 잘 터주는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선수가 김진영 선수인데 살짝 지금 그렇죠. 나오지 않고 네. 있는데 네. 김진영 선수를 얘기하면서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인터뷰 때 네. 아이 같았던 선수들이 한 해 한 해 달라질수록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네, 그렇죠. 네, 그 모습이 반대편 감독님 입에서 네. 확실히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고려대학교의 승장 네. 서동철 감독을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기쁠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부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갈 텐데 어쨌든 뭐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만족할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예,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게임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벤치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차분해 보였는데요. 자, 승장 서동철 감독을 박시하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동철 감독님을 만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디오 사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디오 사정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오디오를 점검하고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지금 오늘 조금의 좀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네, 점 그렇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갈수록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비춰질 거고 좀 더 좋은 모습을 그렇죠. 만들어 갈 네, 거니까요. 네. 네. 너그러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뭐 성철 감독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오디오가 들어오지 않아서 듣지 못했지만 네. 분명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승리해서 기쁘긴 하지만 숙제들이 많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겪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고려대가 네. 어떻게 또 앞으로 나갈지 그렇죠. 한번 또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인터뷰 오디오가 안 들어갈 것
아쉬움은 다음에 저희가 네. 또 인터뷰를 통해서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높이 박정현과 이 하윤기가 들어오면 더블 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뭐 박준영과 뭐 신민석 이런 선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 고려대학교의 뭐 확실한 숙제는 어떤 가드진과 어떤 유기성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어떤 동선 정리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그러니까 명확한 숙제를 얻었기 때문에 네. 승리 이외에도 예, 또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년보다 일찍 조금 일찍 한 주 정도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자, 오늘 뭐 인터뷰가 라이브로 나가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여자부 개막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 그리고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